자, 토리톤 스시 도착했습니다. 도쿄에도 지점이 있어가지고 찾아와 봤어요. 이케부쿠로. 이케부쿠로 토브라는 백화점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대기를 하고 있고 부르면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빨리빨리 주문해주세요. 아, 이건 먹어야 되겠다. 오빠 좋아하는 참치도 좀 시킬게요. 계속 선택한다. 1차 주문했고요. 여기가 회전 초밥인데 저희가 자리가 이 레일이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주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와우! 지금 오후 3시라서 아주 배가 고픕니다. 계속 선택한다. 이게 뭐야? 성게 나왔네? 성게 김쌈밥. 이건 참을 수 없지. 하나만 되나 보다. 주문. 아, 뭐 마실 거야? 나마. 나마 비르. 이따 사케도 좀 먹어봐야겠다. 오, 맛있겠다. 아, 이렇게도 있습니다. 가격입니다. 와. 아리가또우자이마스. 야. 이따다키마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입에서 녹아요. 와. 와, 저는 올 때마다 이 가리비 초밥. 이건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요거. 사실 여기 회전초밥집을 어딜 갈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토리톤이 워낙 추천도 많고 하고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리가또우자이마스. 와. 우와. 잠깐만, 음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홋카이도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도쿄에서 먹어도 맛은 똑같네요. 진짜 맛있어요. 오시면 요거 좀 가격은 나가지만 꼭 드셔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카이센동 초밥입니다. 이건 참치. 저는 이것이 진짜 좋은 게 밥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맥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 큰일인데? 연어회! 이건 그냥 먹어봐야지. 이건 아까 그 새우 좀 내장?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연어 세트 추천 메뉴였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방금 먹은 건 연어 장 스시 같아요. 와. 아리가또자이마스. 뭐가 계속 나와요. 아, 이거 진짜 김에 이렇게 아예 이렇게 좀 싸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손으로. 넣자마자 이건 그냥 사라지는데 성게알이 굉장히 다네요? 왜 이렇게 달아요? 이게 달았나 원래? 와, 순삭이에요 이거. 와, 궁금합니다. 이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녹는다 그냥. 와, 맛있어. 아리가또우자이마스. 행복해요. 오징어. 유자향이 확 퍼지는 게 되게 기분 좋아져요. 밤새우. 저희가 이거 점심시간에 보통 웨이팅이 진짜 지옥이에요. 아예 피해서 왔거든요. 이 시간에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가리비. 와. 엄청 커. 고등어. 이게 뭐지? 이게 간장 절임 참치. 약간 참치장 같은 느낌일까요? 침착해. 아, 이거 두께가 장어가 진짜 두꺼워요. 엄청 두꺼워.
고기인데 엄청 부드러워요. 뭐지 이거? 토리톤 스시에 오면은 감자떡을 꼭 마지막에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먹고 디저트를 제가 받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무리로 좀 먹어볼게요. 감자떡. 어머. 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였어. 맛있다. 홋카이도에서도 이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맛있었어요. 감자인데 떡 같기도 하고. 오늘 먹은 것들입니다. 15,818엔이 나왔습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디저트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케이크가 너무 예뻐서 꼭 먹어보려고요.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예쁘다.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이거. 좋아요. 진짜 맛있다. 와, 생딸기가 이렇게 엄청 듬뿍 들어가 있네. 맛도 좋고. 와, 오늘 이렇게 또 토르톤 스시가 또 먹고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역시 혹시 도쿄에 오신다면 회전초밥집 여기 토르톤 스시 맛있으니까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